근데 뜨거워지거든. 대신 간지나네. 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장인 초대서, 오늘의 장인은 어떤 장인이냐? 우선 제가 좋아하는 악세사리 장인을 모셔왔고요. 바로 극승님입니다. 악세사리는 벤데타 나이프 골드를 쓰시고요. 자, 시크릿 가드 바운티 헌터 약 12,000판, 그리고 벤데타 나이프와 벤데타 나이프 골드 대충 만승 정도 해주셨네요. 뭐 악세를 보면 알다시피 그 1세대 유저입니다. 저희 그 서바이벌 많이 하셨 때, 많이 했을 때 하셨던 유저라 뭐 이런 악세 폭이 있고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오늘 벤데타 나이프가 어떤 악세인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악세대가 상대방을 떼주면서 멀리서 좀 견제, 히트 앤런 플레이를 하는 악세인데, 이 골드를 끼는 이유는 이 ZC가 칼날이 모이잖아요. 이 칼날 모이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전에서 조금 차이가 크다 보니까 보통은 골드를 씁니다. 거기까지 알아주시고요. 우선 기본기 보여드릴게요. 네, 각치기가 괜찮은 X3타입니다. 뭐 보통 견제용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CC 잘 안 쓰는 기술이지만 이런 식으로 다단히트 기술. 그리고 ZC 뭐 이거는 이제 본인 칼날 맞추는 거에 따라 쓰는 건데, 보통은 이제 1타를 쓰거나 3타를 씁니다. 3타를 쓰면은 이렇게 확정 콤보가 되고요. 혹은 이제 4타, 5타를 쓰면은 뭐 이런 식의 콤보가 됩니다. 이거는 장인분이 좀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기서 패스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ZX입니다. 조준 걸리 상대를 무조건 일정 시간 지나면 칼을 꽂습니다. 이때 추가 타 당연히 되고요. 물론 상대가 가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걸 걸어놓고 상대방이 이제 뭘 하는 거 대충 봐가면서 콤보를 이제 약간 유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가 가드를 했을 경우는 가드를 뚫어야 된다. 가드를 안 하면은 콤보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뭐 점필은 총 다섯 방향으로 쏴줄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대필. 이거 되게 좋습니다. 관통되는 기술이라서 일단 쓰면 손해가 없어요. 맞추면 이렇게 3타 판정의 데미지를 입히는데, 관통도 되고 그 후딜레이도 짧다 보니까 상대방의 견제를 좀 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 필살기는 돌리면서 내려 찍는 기술인데, 이때 대쉬 X 같은 거 됩니다. 에어번이 워낙 높게 되는 편이라 이렇게 되고요. 꾹 누르면은 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변으로 칼날이 좀 이제 퍼집니다. 뭐 이것까지 기본 악살인데, 우리 극승님이 어떤 식으로 일단 플레이 할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좀 콤보 그리고 ZC 활용법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뭐 설명 한번 주시고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기본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본기가 그렇게 좋은 악세는 아니죠. 벤데타가 워낙 떼주는 악세다리다 보니까 세지가 않아요, 이렇게 힘싸움이. 벤데타가 각이 좋아서, 네, 각이 되게 좋죠. C는 오른각, X는 이제 양각. 저런 식으로 약간 이제 각치기가 되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 좀 이제 빡세죠? 저런 식으로. 단점이 있다면 약간 이제 경직이 좀 짧다 보니까 은근히 이제 막공이 약한 타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콤보? 오케이, 오케이. 콤보 편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벤데타는 콤보가 그리 많진 않은데, 일단 시동기 ZX 걸어주고, 아, 저런 식으로. 아, 야소니까 이게 약간 난데길 수 있어요. 그렇죠. 저기 이제 터지는 게 결국에는 공중에서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거 터질 때쯤에 띄워주고, 이후에 콤보 해주고, 뭐, 대시에스 같은 거 넣어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다른 콤보 있으실까요? ZX 걸고, 하고, 대필. 아, 좋죠. 상대가 가드를 했을 경우에는 어깨치기를 이용해서 이제 역가드를 뚫어버리는 걸로 다시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뭐, 다른 콤보가 있다면은, 어떤 거 아시지? ZX 한번 걸어주시고, 아, 이런 식으로 킬각을 또 봐줄 수 있다. 아, 뭐, 콤보는 실수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면은 이렇게 콤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아, 맵 바꿔드릴까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ZX를 지금 계속 시동기를 보여주는데, 저기 걸리냐? 라고 하면은 무조건 저거는 벤데타가 걸릴 수밖에 없게 만든 설계 기술이라서
막미에선 시작하자마자 아 그렇죠. 저게 그냥 조준 잡히면은 이제 확정을 걸리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가 무조건 초창 처음에는 벤데타가 있어요. 저걸 이제 초반에 좀 잘 빼놓으면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겠죠. 콤보를 여기는 무슨 콤보가 있을까요? 네 콤보는 아니고 아 지형? 약간 지형 콤보. 이거 벽보고 이제 대패 같은 거 쓰면은 이제 또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게 옆면 각이 있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약간 어인의 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뚫리고요. 이번에는 여기서 네 아까 전에 아 그 제텍스 콤보 예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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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오케이 오케이 맞아주세요. 오케이 아, 아, 오케이. 긴장할 수도 있죠. 그렇죠? 긴장해. 아, 이게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장인분들 실전분이 실전형이 많아. 오, 이런 식으로 이 결과는 이제 에어볼이 높게 뜨는 악세사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반향 조절로 킬각을 따로 볼 수도 있다. 이게 장점이 되겠네요, 결국에는. 그러면 뭐 이제 ZC 이제 활용법도 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ZC가 보통 세 번 날이잖아요. 네. 아, 저한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일 때마다 본인이 원할 때 쓸 수 있는데 두 번째부터 아 경직 있죠.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고 이제 경직만 되는 기술인데 저거를 이용해서 이제 콤보를 넣거든요. 근데 보통은 저는 3파를 넣는데 아 두 번을 많이 쓰시는구나. 아, 아 취향이긴 한데 이 3타는 이제 대시 X가 확정이긴 한데 2타 같은 경우 이제 경직만 붙어도 일단 이득이니까. 그런 식으로 다 풀려 주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 ZC 한 번 정도에서 눕혀서 거리 벌리고 바로 ZX. 그러니까 ZC를 콤보로 시동률화 하기보다는 이 ZC를 견제기로 쓰므로써 ZX를 다시 한번 이제 연계를 하는 그런 시너지를 보겠다. 그러니까 ZX 위주로 플레이 좀 하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머리 타고 패스하기? 아 평타 대 이것도 시크릿 가드 X랑 똑같이 아래 판정도 조금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 약세는 상대가 달라붙어요. 이제 어떻게 되든. 미친 듯이 달라붙기 때문에 그걸 떼주고 다시 ZX 걸고 이제 연계 콤보 확정으로 들어가는 악세사리다 보니까 얼마나 잘 떼주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바운티한테 많이 썼는데 요즘은 시크릿 가드에 많이 쓰나 보네요. 그럼 이제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한번 실전하러 가볼까요? 오늘 준비되셨으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 듀얼 매치로 방 잡아주시면 제가 결정할게요. 그럼 아 다시발. 자 일단은 첫 번째 상대방 태권도 세트를 이겼고요. 예, 혼날라고. 카운터를 위해서 저런 식으로 역심리를 밟을 수 있긴 합니다. 우선은 캐릭터는 시크릿 가드 그리고 강화는 121강 코디는 102 강화 코디 그리고 커스텀은 신속 3이 그냥 달렸다네요. 뭐 옛날 류다 보니까 딱히 신경 안 쓴 것 같습니다. 상대도 좀 안해. 우리 만우기가 예, 그 1세대 유저인가 보네. 이 벤데타를 알고 있으면 이제 1세대 유저긴 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근접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떼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디를 이용해서 붙어주는 모습. 이 결국 붙으면 이제 기본기 좋은 악세가 더 많다 보니까 이거를 잘 떼줘야 되는데 이거 풀차지 알고 있어도 나 막는 모습. 반격 깨주고 점핑 예측. 근데 조금 늦었네요. 반격 기회 가져살았고 마무리. 진짜 골드 버니가 느껴져. 골드가 그냥 골드를 낄 수밖에 없어. 속도 차이가 너무 나. 그것 때문에 아마 2타 ZC 차지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막미다 보니까 확실히 마인이 셀 수밖에 없긴 하죠. 자 태권도 한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드 잘하네. 벤데타 완벽하게 알고 있네. 저 결국 타스 보고 이제 ZC 막으면 되거든요. 파이가 됩니다. 그렇게 좋은 악세가 아니다 보니까 걸어주고 이 걸어주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카운터를 못 쓰게 계속해서
퍼지기 직전에 좀 마구마구 때려주다가 박치기 해주고 다시 때려줘야겠죠. 이제 머리 타고 X 마무리. 이게 결국 이제 2타 3타가 경직이 약한 편이라 솔직히 말해서 중간에 막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향 틀어주면서 상대방도 반향 틀게 해주면서 그거 2점 이용해서 1타 끊어지기 잘 활용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반적기 예상하고 필살기까지 연계. 저 ZX 이득을 진짜 많이 봐줘야 돼요. 왜냐 저게 일단 무조건 확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거를 많이 뽑으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 아 저 골드였으면은 저게 예, 가드가 안 될 텐데, 아니 무적 때문에 살 텐데. 예, 노말은 좀 느리네요. 그렇지. 벌이 벌려지면 2타까지 확정. 3타는 안 씁니다. 그래서 3타는 이제 중간에 막기가 돼서 카운터 같은 카운터인지 몰라도 반박자 필살기는 좋았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근데 아 상대가 제가 센 게 아니거든. 세나 세나 힘들 것 같은데. 자 오늘 극승님 오늘 또 이제 누가 시청자분이 5연승 하시면 좀 미션금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만약에 5연승 오늘 하셨다 그럼 제가 치킨으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예, 지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한번 목숨을 걸고 한번 게임 좀 파이팅 하라고. 벤데골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벤데타 하는 사람들 알아. 옛날에 그 핵대 극승 뭐 백대타 이런 애들이 솔직히 와서 옛날에 다 골드 껴야 돼요. 걔들도 알고 있어. 골드가 좀 더 편한 거. 골드까지 껴줘도 됩니다. 아까 블레이드 체인처럼 돈빵. 저것도 콤보가 되는데 저기 약간 공중 상태에서 ZX가 터지는 거라 은근히 ZX 콤보가 잘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안 쓰는 좀 애매한 콤보예요. 확정을 맞추는 게 좀 애매해서. 노말 어떻게 8000판이냐고? 우리 1세대는 말이야 에? 고작 8000판이 저 정도였다고 해? 저 정도 해야 해? 그 정도 유지했다고. 연막기? 저것도 다 알고 있지. 옛날에 많이 당해봤거든. 일단 떼주고, 그렇지. 떼주고 약간 점프까지 해주는 거 센스. 자, 갑자기. 남아가지고. 아, 이거 약간 심리인데, 이번에 상대가 막는 거 봤으니까 옆면으로 틀었네요. 이거 안 죽긴 해요. 레어하기 1800 공방 무적이라니. 우리 때는 한 명 한 명이 만판이었다. 맞지? 오늘 장인분 파이팅하게 미션 걸어드렸고, 이게 실제로 나도 다른 방송 가서 시청하면 떨려. 그래서 평소 플레이가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 보면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이 100% 플레이 나오기 힘들어. 기초적인 벤데타 배우실 분들은 지금 약간 다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거리 벌릴 때 점필까지 써주는 모습. 그리고 대각선으로 대시패 쓰면은 맞든 안 맞든 이득 나오는 상황. 이런 식으로. 대필은 대각이 좋은 게 어차피 옆면에 맞기만 해도 바로 타격 판정 나오고 안 맞아도 그만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써주면 되게 좋습니다. 자 카운터를 이용해서 버티겠다. 근데 아 좀 아깝네. 이거 ZC까지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 허공에 Z 쓰는 게 약간 낚시거든요. 저기 이제 3타부터 약간 무적이 생겨가지고 저때 개기면 확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확정. 아 좀 콤보 크게 부려다가 자 반격기가 잘 안 나가고 있어요. 막기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오늘 이러면 아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알바노. 자 하지마의 승부세계는 냉정한 법. 근데 벌써 큰일 났다. 이거 대필 이제 말하니까 안 쓰고 ZX 걸 기회는 좀 위험하니까 ZX 써주고 아 좋았어요.
야, 이거 약간 지금 아쉬운 플레이가 많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죠. 떨리는 건 이 배그도 타탱감은 떨리거든. 아니 뭐 천천히 하세요 오늘. 기회 한 번 아닙니다. 뽀삐뽀삐 장인철. 요즘 애들이 잘하기도 하지. 자, 그레이 그랜드 에어포스. 이거 그겁니다. 베테랑 전용 액세서리인데 이름만 좀 다른 버전. 근데 벤데타가 언제 정점이었냐? 바운티헌터 하향전에 저게 진짜 1티어였어요 그때는. 저 두 번 막아야 되나 필살기? 아무튼 저 타이밍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운티헌터가 어떤 버그가 있었냐면은 조준한 공격을 상대방한테 맞추면은 그 조준이 자동으로 걸렸어요. 콤보 깔끔하고요. 그러니까 마크를 걸 시간을 그냥 조준 공격 한 번만 쓰면은 자동으로 마크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때문에 벤데타가 1티어가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걷다가 바운티에서 마크 데미지도 하여 안 먹었을 걸. 제때 들어가고 원, 투, 쓰리 여기서 보통 제때 쓰거든요. 반접 좋고. 근데 나중에 되면 이해하는데 안 좋아진 이유가 결국에는 미친 듯이 달라붙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크릿 가드를 쓰는 것 같아요 좀 사람들. 마지막 기는 ZX 쓰지 않을까 싶네요. 아, 터뜨려주고. 아, 뭐, 이 정도는 무난하지. 네, 자리는 선창입니다. 고작 만판? 우리 때는 한 명 한 명이 만판이었어, 예? 우리 1세대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 벤데타 유저들 진짜 많았어요. 특히 그, 벤데타 유저 특징, 그 V4 벤데타라는 그, 맞나? 그 영화에 나오는 거 있거든, 가면. 그 가면 쓰는 애들이 졸라 많았어요. V4 벤데타였나? 그게 벤데타랑 진짜 잘 어울렸거든. 유명한 만화, 애니, 유명한 영화인데, 옛날 영화. 근데 저게 지금 짤짜리가 잘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통할지 일단 지금은 몰라도 액세서리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모르면 맞아야죠. 네. 우리 귀여운 친구 넌 아직 1세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1세대는 말이야 환경부터가 달랐다고 해. 너가 아무리 칼집일지 만나기 칼집해도 해. 우리 1세대 무시하면 안 된다. 옛날 저거 맞으면 이제 마크 걸렸어요. 그렇지. 원, 투, 쓰리. 악세 멋있죠, 되게. 끝. 악세가 진짜 멋있어.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세대. 길드를 들어가고 싶다? 약한 놈은 길드 못 갔어, 에? 강한 자만이 길탯을 보고 들어갈 수 있어. 일단 뭐, 이 정도 상대인데, 아마 점점 세기, 예, 그 매칭을 시켜드리게 할 겁니다. 아, 이 친구. 아, 이 사람, 이 사람도 있잖아. 이 당시에 그 핵데타, 백데타, 그런 애들 이런 스킨 많이 꼈거든. 근데 이 친구가 최근에 온 게임 중에 진 적이 없긴 합니다. 저 친구가 잘해요. 보통 실력이 아니라. 네. 답답한 학습. 최강차전 가능하냐고요? 그 에어셋이 안쓰고 갑옷하면 에 시작해주세요. 아 뭐 그 당일날 오시죠? 그 적당히 제가 그 페널티 드릴테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답답하게 해드릴게요. 지금 그쪽은 답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이거를 지금 채팅러시로
근데 웬만한 유저들은 저거 Z씨 다 안걸리네. 심지어 Z씨 터질 때 반전기까지 써가지고 턴을 뺏어오거든요. 이거 가드 뚫릴 뻔했었는데 반박자받기 두번 가드 잘해줘서 살아남았네요. 역시 잘하시는 분. 끝. 예, 방금 저기 가드가 뚫렸어요. 근데 알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막기 눌러서 가드 잘 땡겼고 본인 턴 넘어오는 거 끝까지 기다렸다가 턴 뺏어서 원큐. 뮤턴트도 모르면 맞아야 돼. 저게 만만한 악세가 아닙니다. 야 맞아, 있을 거 다 있다고. 아 이거 모르죠 악세를. 야 저거 두 번 맞긴데 모르면 뭐다? 맞아야 된다. 어렵죠. 옛날 학생 아니다 보니까 요즘 하시는 분들 빼곤 모르지. 요즘 이 세대도 제법이고. 한테 뭔가 외지주가 딱 개댐이랑 잘 맞기네. 어 1층고 좀 잘합니다. 아 막미 아 본인 편하신 것 같네요.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환경 다 맞춰서 하면 됩니다. 저희는 뭐 페널티를 드리지 않아요. 상대방 입장 알바 없습니다. 에? 커스텀 맵 해도 돼, 맞아. 분이 한번 해도 돼. 합점. 탄수가 있다 보니까 저런 콤보는 다 하네요. 저기 이제 조금 나름 타이밍 맞춰야 되는데 그냥 무난하게 해주는 거 보면 설명할 필요 없냐. 2세대 녀석도 제법이군. 3연퍼 세우기 까비. 아 이거 체지도가 약간 에? 심화과정 칠지도라 이거 빡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칠지도 플러스 이제 심화과정이라 모르면 저도 보고 막아야 돼요. 이 정도 돼야 공방하지. 오 이거는 이제 ZC 맞추려고 아 ZX 맞추려고 유도리 있는 콤보 좋았어요. 그렇지 딜캐를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막아야 돼. 어쨌든 깜필 약간 느껴졌는데 결국에는 악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힘들어 매판이. 대각선 댓글은 언제나 옳다. 보통 상대방이 대각선으로 딱 맞아. 대각선 예측이 좋은 게 딱 맞아, 그냥. 무퍼로 씹으려고, 독한 놈. 저거 무퍼로 씹으려고. 야, 방금 페이크 좋았죠? 왼쪽 갔다 오른쪽 가서 점필 피해주는 모습. 저런 거 좋고. 이거는 반격기가 되는데, 반격기 타임 모르네요. 모르 맞아야죠. 어, 맞아. 이 학생 팀전 학생 원래. 1대1에는 좀 안 좋고 팀전이 진짜 좋아. 넓은 맵일수록 이 학생 고점은 높아지거든. 어 반접기 좋아요. 야, 저는 이제 와리가리 센스 좋았지만 아 여기까지 쉽지 않구만. 아 힘들다. 근데 보는 애가 악세가 힘들다. 아니 악세가 하향전 바운티였으면 모르지 않을까. 긴장해서 듣는 것도 우선 꽉. 오케이. 게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저의 이제 음량을 지금 약간 음속으로 한 상태인데, 과연 이제 진짜 각성 모드. 지금 각성 모드입니다, 이거. 제 목소리 안 들려요. 장인 벙순. 안 들리죠? 이러고 지금 누구 잘못? 근데 이거 모르잖아. 이거 모르면 저기 없는데 코디 하나 꼈다고 좋아보니까 저게 사실 혼돈의 불꽃보다 지금 더 좋거든요. 에? 저게 사실 지금 에? 혼돈의 불꽃보다 더 좋아.
하지만 우리 1세대 상대가 무슨 악셀이 끼던 일단 시작하고 보는 게 우리 낭만의 세대야. 에? 고작 2세대 환경부터가 다르다고. 하다 반감 있겠냐고 해. 보여줘 1세대. 오케이. 코디 그냥 싸움의 재개 뿐인 그런 거 신경 안 쓰. 봉쿠 지금 입장을 하고 싶은데 입장을 못해서 지금 로비 밖에서 손가락만 빠져. 나 악셀을 잘 몰라도. 저 코디냐? 코디네. 야 이거 힘드네. 대필합니다. 왜 대필 하냐? 그냥 벤데타를 해보면 알아. 이때 대필 쓰는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 알 수 있어. 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 이때는 대필을 써야 돼. 안 쓰면 저 학생은 꾸져서 못 써. 그냥 정해진 답이 있어요 이 학생은. 일단 2연승. 뭐 또 잘하시는 분 찾고 한 번도만 쉬는 거라. 월, 화, 수박만 한 여자래. 와. 아이디 봐라. 저런 장면 센스가 또 이제 약간 이제 재능이거든. 아, 쎄 뭐니? 엑셀에 뭐니? 네,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엑셀의 모드 1세대 학생인데 라벨이 자주 썼지. 저거 좋아요. 약간 이제 심리 학생인데. 킬리가 까비. 자, 상대도. 어, 좋아요. 센스. 슈퍼하머. 네, 엑셀 해머. 찍기 판정. 잘 쓰네. 해머 잘 쓰네. 하지만. 우리 1세대는 아 센스 좋았습니다. 미러치가 잘라있었나? 좋았어요 언금. 이 경직도에 따른 플레이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장인 스타일상 2타를 좋아하시고. 대필 안 들어갔지만 좋아, 도망. 알지? 알면 막는 거야. 저 모르면 맞아야 되는데, 알아? 뽕! 까비. 실수해. 삥 났네요. 근데 보통 저렇게 하는구나. 그니까, 저기서 콤보를 넣는데, 이 사람은 좀 더 하네. 엑셀은 답답하네. 저 좋아요. 넘어가서, 뚱! 바늘 넘어가서. 뚱 이런식으로 하면 좋아요. 하지만 너는 방어 4라는 점. 이제 방어 4는 안쓰거든. 오랜만에. 아니 같은 계급인데 어찌 이렇게 달라 보이는지. 이 같은 악세장이지만 참. 자 이거 카운터로 패링 쳐야죠. 그렇죠. 옆에 간 본인도 저렇게 맞습니다. 근데 벤데타 좀 경직이 약해서 경직도 늘려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킬가 봐주나요? 역대를 못하시는구만. 네, 에빙 나면서 마무리. 무자본도 금세 껴야 되지 않냐고? 근데 벤데타는 진짜 저 ZC가 너무 플레이가 달라져서. 네, 벤데타 감수성이 있어. 얘 저건 골드 껴야 돼. 길각 마무리 해줍니다. 어, 좀 쉬는데? 좀 잘하는 친구. 예, 밖에 있습니다. 5연승은. 자, 이제 5연승이니까, 예, 좀 잘하는 친구 받고,
지금 4연승인데 마파는 좀 잘하는 친구. 어, 이 친구 좋네요. 자, 트리가 주박새를 꺼내라. 자, 주박새를 꺼내라. 트리가 재신청 되냐고? 좋아, 이긴다면 해주지. 좋아, 너가 이긴다면 다시 한번 너에게 초청권을 주지. 저 새끼, 제가 그 학생을 모르긴 한데. 아, 그럼 트릭이는 해. 다음에 보고해. 저기 봉구랑 하죠. 그 트릭 씨 그 개댄푸드 매일 보내놓으세요. 내일 보내놔. 자, 아쉽게 약간 이제 무대 밖으로 던져버리고 오케이 초반까지. 예, 메일 주세요, 드릭님. 많이 나오셨네, 그거. 지금, 체지도 파랗판 모가지 타고 왔어. 진짜. 미친 개푸신. 마파는 이쁘진 하겠습니다. 자, 들어갈 때만 좋구나, 진짜. 안에 타이밍이 안 맞긴 해. 네네네. 님이 버틸 수 있다, 마파니 알겠습니다. 저 미친 개뿌심. 저기 이제 얘가 이제 더 잘해. 그건 사실이야. 봉구가 더 개댄 잘한 건 맞는데 이런 악사리의 좀 기본기가 많이 변한 숙련도 악사리 같은 경우는 그 장인의 숙련도 때문에 게임이 또 좌절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보자는 겁니다. 봉구가 더 잘한 건 사실이야. 봉구 많이 잘해요. 하는 짓 진짜 정신 같긴 한데 개댄은 얘 이길만한 거의 없습니다. 아, 답답하죠. 마인의 싸대기, 마인의 반전기가 그리워지는데 느려빠진 벤드타로 지금의 플레이가 너무 어려워요. 와, 졸라 웃는다. 와, 와. 야, 미러전 뒤져버리네, 실력자리. 아, 급하죠. 급해서 가드가 뚫려요. 장치기 뻔하죠. 반역기가 뻔하죠. 어우, 시원해. 어우, 속 시원해, 정말. 답답하거든. 이게 본인 플레이 대로 되질 않아요, 아세가. 에? 느려서 지금. 자, 서로 제트시 눈치 봐주는데. 보통 엑스나 신은 무조건 반적이 됩니다, 중간에. 쓰레기 공격이라. 그래서 1타시만 넣어준 모습이고요. 반격 마무리. 아, 까비 저기 두 번 막아야 돼요. 딱 할 때. 일단 이렇게 삼점네. 아, 한 번 더. 아, 해줄까요? 좀 아니란데. 아이, 뭐,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 그거. 얘도 알아. 벤데타 성능다. 이거 보면. 약간 늦게 거는데, 이 사람? 이게 일부러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늦게 거는 것 같기도 하거든. 이게 뭐, 노린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렇답니다. 확실히 약간 운영이 이제 스피드 템포가 다르잖아. 이 악세 캐릭터 이게 좀 템포가 느린데 그 느린 템포를 잘 운영하네요. 봉구야 그냥 마인에 껴라. 나를 마인에 끼겠다 그냥. 어, 너 슬슬 본기본기 기본기 좀 비겁하게 할라보다 기본기를 써라. 그렇지.
어, 잘하고 있어요. 짜게. 저런 일반적 기술은 다 피해주고. 짭니다. 짜요. 오케이. 짜네. 대퇴 섭정. 근데 C 같은 경우는 좋은 점 있다면은 반격자가 힘듭니다. 저게 짜요. 진짜 딜이 좀 짧은 편이라 반격자가 힘들어요. 아이고. 계속 해봐, 부부야. 아직 게임 막 끝났어. 난 몰라. C가 너무 아꼈다. 그냥 평타. 완벽하게. 근데 그거 알아? 애초에 일말의 변명도 없애려고 강화 뺐어. 코디도 뺐어. 가불기입니다, 가불기. 어려워, 벤데타. 느려. 진짜 답답해. 그렇지. 1타 반격은 좋았어. 어, 나름 반박자 섞고 있지만, 에? 결국. 두 번. 그렇지. 반격 깨야죠. 점피를 이제 다 보고 피하니까. 아, 보리한테 안 걸렸어요. 한파. 심리 까비. 와, 이거, 그, 미끄덩 벽 때문에. 아깝다. 예측 좋았고. 반격기가 나오니까 최대 아, 가져왔습니다, 지금. 봉크 개처말인 거 보니까. 아, 기분 좋네. 시원시원해. 자, 콤보! 들어가는데, 아! 이게 10년도 문제거든요. 저게 은근히 디테일이 필요하거든. 와, 이거 점발까지 기다려주는 모습. 너는 점발까지 쓰겠다. 안전하게. 좋아요. 짜요. 자, 반격기 3타는 무조건 반격기 중간에 가도 되죠. 저 ZC는 어차피 피하던 말던 일단 견제기로 깔아놓는 거는 상대방이 내 정면에서 ZC 맞고 이제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의미해서 내가 깔아주는 모습 좋아요. 나 헛되이 쓰는 건 없지. 자, 이렇게 되면은 기는 있지만. 어, 그렇죠. 봉구는 이제부터 2타 3타 절대 못 넣어요. 반접기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1타만. 얼마 안 돼? 그렇지. 들키게 되니까 최대한 멀리. 반격기. 아, 이거 잘 질렀어. 아, 이거를 기본기로. 벤데타 그렇게 한다. 아, 뭐 괜찮으시면 이제 뭐 마파 하실까요? 괜찮겠어? 바헌천 가능? 오, 캐릭터를 바꿔. 너 망가진 장난감 될 수도 있어. 아, 근데 봉구가 바운티 잘 써요. 얘 시크릿 카드는 거의 안 쓰나 보면 되고요. 바운티를 더 잘 씁니다. 야, 이게 1세대 낭만이거든. 얘 지던 이기던 상관없어. 그냥 재밌으면 하는 거야. 이 싸울 때 뜨거워지거든. 얘 개쉽 간지나네. 근데 바운티가 훨씬 더 때리는 게 편해요. 확점. 아, 늦었다. 점공이 있어가지고 훨씬 더 바운티가 때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확실히 아까보다 좀 많이 세지다 보니까 이렇게 잘해주고요. 아, 시크릿 카드 반접시 가게 아니죠. 바운티라 확정. ZC 안 걸고 일부러. 저런 디테일 좋아요. 일부러 ZC 걸 ZS 걸라 하다 하는 척 하면서 ZC 거는 뭐 ZS 거는 척 하면서 점프를 날렸는데. 아, 그 약간 그 짜긋짜긋한 그 지하 투기장의 그 돈방러라서 그런지 운영은 잘하네요. 확실히 이게 돈방러?
아무리 악세가. 아, 이거 돌아가죠. 너무 커요. 진짜 미친다. 김창의 나빠. 아, 말렸어요, 지금. 확정. 이더 진짜, 진짜, 요즘 악취미라니까? 자기가 안 끼는 악세라도 일단 그 악세 끼고 장인 부수기 하고 있어. 미친놈이 지금. 하나하나 부서져가는 모습. 와, 이거는 이제 급했죠. 아, 이렇게 뭐 아쉽게 2승 1패인데, 아, 뭐. 아, 뭐 더 아쉬우면 뭐 해. 더 못하겠네. 확실히, 봉구가 그, 많이 늘었어요. 같이 했던 세대긴 한데, 봉고는 계속 1대 돈방을 미친 듯이 해가지고, 격차가 날 수밖에 없긴 하네. 그래도 뭐, 아! 오케이! 에, 막판은 이제, 막판은 저랑 하면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고생하셨고요. 또, 5연승 하셔가지고, 되게 잘하셨어요. 저는 바운티로 하겠습니다. 우리 뭐 곧 저 1세대요? 저 1세대 심부름꾼이요? 노악첩 가마가 왜 없지? 저는 1세대 심부름꾼입니다. 싸움을 어떻게 잘할 수 있죠? 오케이. 에, 네네. 저도 근데 에, 오케이. 저도 벤네타 많이 했어요. 이게 저도 이 악세 좀 좋아하다 보니까 보시면 천판 정도 했습니다. 그럼 놀아볼까? 지금 힘 많이 빼놓은 상태야. 나도 이길 수 있어. Let's get it. 정보 허주역도 레더 막 4, 50연승 하던 시절 있었다. 진짜 옛날에 그때 집중도 하고요. 죽었구나 이게 밀어져니. 아, 이 느낌. 아, 이 답답함이구나. 나 느꼈어. 왜 지는 줄 알겠어. 이게 있구나. 이 답답함이. 좀 작았네. 이 느낌이 그게 있어. 운영이 있어. 뭔가 존나 답답해.
짜증나, 이씨발, 존나 답답해. 아우, 답답해, 진짜. 이 묘한 답답함이 있네. 예, 올해는 숨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는 이제 시간상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야, 그 마이크, 아니 마이크 듣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인사 나눌 시간이라서. 네, 일단은 오늘 이렇게 벤데타 장인 우리 극승님 모셔봤고요. 일단은 뭐 이런 식의 약간 우리가 알던 악세와 다르게 조금 그 운영의 방식이 있습니다. 떼주면서 어떻게 느린 공속을 이용해서 잘 떼줘야 되는지 그런 운영이 있다 보니까 나름 재밌습니다. 악세사리도 멋있고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 인사를 드리기 전에 혹시 벤데타를 좀 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면은 어떤 캐릭터에 괜찮고 플레이는 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짧게 몇 마디 해주시면 오늘 좋을 것 같아요. 저 때는 이제 바운티 헌터를 끼었는데 요즘은 이제 시크릿 카드를 끼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때는 이제 바운티가 무조건 짱이었거든요. 특히 여자 바운티 끼면은 테크닉 만땅, 그리고 방어력 6칸 든든하거든. 예, 예전에 바운티 하향전에 무조건 바운티 헌터를 꼈는데 저 마크 하향전 얘기 드렸던 거, 지금은 1티어 C가 저 그냥 시크릿 카드가 제일 사기다. 그리고 1대1 아니라 대연 다른 맵도 다 포함해서 쓰면은, 아 그렇죠, 솔직히 1대1은 바운티가 좀 더 세긴 할 텐데 이제 여러 가지 넓은 맵에서는 시크릿 카드가 압도적으로 좋다 보니까 데미지가 좀 아쉽긴 하더라도, 아 그런 점에 있어서 현재 시크릿 카드가 제일 좋다. 근데 플레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 답답합니다. 솔직히 가서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묘하게 답답해요. 아! 단올림에서 3만원 장인분 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X 공격이 우선 딜레이가 너무 커서, 아, 네, 그쵸. 그거 그냥 보신 대로 적 떼주면서 거리 벌리면서, 그쵸. 히트 앨런 플레이 해주시면서 최대한 거리를 벌려주고, ZX 시동기 잘 걸어주시고, 그니까, 보여드렸던 플레이 그대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극수님. 예, 우리 1세대 유저거든요. 우리 극수님 벤데타 나이프 장인 재밌게 즐겨봤고요. 우리 벤데타 나이프가 혹시 하실 분들 있다면 한 번씩 따라해보시기 되게 재밌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